후보리야, 남서북방과 사유상하. 사유는 동서남북이지요. 사유상하. 동남서북의 모서리, 구탱이 뭐 그런 게 사유지. 사유의 위와 아래 허공을 가히 생각하느냐, 사량하느냐, 마느냐. 불량이다, 세존이시여. 생각할 수 없습니다, 세존이시여. 수벌이야, 보살이 무주상 보시하는 복덕도 허공을 헤아릴 수 없는과 마찬가지로 그 무주에 머물러서 얻은 복덕도 또한 다시 이와 같아서 헤아릴 수 없는 것과 같다. 그 얘기가 앞에 저 앞에서도 대문에 나왔지요. 예. 수벌이야, 보살이 뻑뻑이 이와 같이 보시해서 상에 머무르지 말지니 어찌 쓴연고, 만일 보살이 상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하게 되면 그 복덕을 불가사량이니라. 그렇게 전제를 해놓고 수벌이야의 운하오 동방허공을 가사량부와 동방허공의 비유를 들여가지고서 다시 법합으로 보살이 무주상 보시하는 복덕도 또한 다시 이와 같이 불가사량하다.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불교 얘기는 딱 말씀하시기 전에 보시 얘기를 전제를 해놓고 비유를 듭니다. 아, 상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를 하는 것은 동방허공을 셀 수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무량하다. 비유를, 허공을 들여가지고 뒤에는 이제 법합으로, 그걸 법합이라 그래요. 예. 법으로서 답을 낸다 이 말이죠. 보살이 무주상 보시하는 복덕도 또한 다시 그와 같아서 불가사량이다. 보시하라고 하니까 먹을 것도 없이 다 퍼내면 그냥 부처님이 먹여 살까지 보지 다 퍼내가지고 또 쪽박치고 나가시지 말고 예.